그냥 무조건 나쁜 말만 하라고. 그게 뭐 어려워? 니들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상사 뒷담화 잘하잖아. 그대로만 하라고. 이건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직원 인터뷰를 바꿀까 하고요. 이게 뭔 개수작이냐고요! 부하직원이면 됐지. 파견직은 안 된다는 규정 있어요? 왜요? 뭐 꿀리는 거 있어요? 이지한 씨. 이지한 씨?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 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같이 가. 고기 먹어.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나? 네. 좋아합니다. 존경하고요. 무시천대에 익숙해져서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쩌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사만 이혜 씨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둘이 어디까지 갔냐고? 집까지요. 한 동네 삽니다. 이지한, 말도 잘하고 똑똑하던데. 잘했어. 됐어. 박동훈이한테 이번에 진짜 밥 산다고 그래. 아, 예.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놈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장무가 그래서 박동훈 좋아했나? 그러니까 네. 그러는데 아 끝났구나. 제가 박동훈 죽이기로 했구나. 확실히 저쪽 편이었구나. 근데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이 회사에서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타이밍 기가 막히게 그때 또 회장님이 딱 들어오시네. 근데 제가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만 로고만 봐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평생 사만이 잘 되길 바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만든 회사에 들어와서 한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꼈다는데 어떤 창업주가 감동을 안 먹어? 스캔들로 몰아가려고 바라겠던 인간들 제대로 한 방 먹은 거지. 반전이 너무 영화 같으니까 이게 혹시 이지한 피피처였나? 용감하다. 근데 나 그렇게 괜찮은 놈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처음이네. 웬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안 춥잖아. 그동안 내가 불편해서 빨리 걸었던 건 아니고요. 들어가. 한번 안아봐도 돼요? 힘내라고.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요. 힘나. 고마워. 아니 열심히만 일하면 뭐해요? 잘해야지. 작전이라고 그 자리에 개를 불러와요? 개랑 말이라도 한번 맞춰봤어요? 개한테 가서 박동원한테 무슨 감정인지 떠보기라도 했냐고요? 이지연 부른다고 했을 땐 왜 가만히 있었어요? 말리지. 개랑 얘기가 다 된 건 줄 알았죠? 자. 아직 본인 인터뷰 안 끝났으니까. 물 건너간 거 안 보여요? 회장님이 박동원한테 밥 먹자고 했더니 또 퇴짜 났답니다. 상무심사 결과 나오면 그때 먹자고요. 퇴도 먹고 떨어져도 먹자고요. 갈수록 이쁜 짓만 골라하고. 이런 식으로 은근 슬쩍 발 빼고 라인 가르쳐라나 본데. 어디 그래 봐요.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 그때 가서 봅시다. 저 인간이 어디서 협박이야. 회식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 고기 먹고 싶으면 사달라 그러지 나한테. 뭘 봐? 구박하다가 정 붙었냐? 뭐 이런 꼴 같자는 파견직 하나 자르지 못해서 징징댈 땐 언제고? 뭐 있어 이것들, 그지? 제가 이재한 씨 좋아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한 패로 짜고 해보자는 거야? 아! 야, 3T. 나 3이 싫다. 숫자 3도 싫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일해. 네.
하지 마세요. 다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상해 보여요. 당분간은 지한 씨한테 관심 끊으세요. 챙길수록 이상해 보여요. 뭐가 이상해 보이냐? 네가 당해도 내가 가만히 있어? 안 받아요. 오늘 월천에 대한 얘기 없었어? 없었어요. 파견직들이 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봐. 제가 전화해볼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전화 좀 해. 입사해서 설계만 쭉 십몇 년 하다가 작년에 안전진단으로 밀려났는데. 밀려나? 왜 본인이 안전진단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해? 그거 내가 알려줘요? 여기서 그 이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조용히 해요. 내 질문 시간에 껴들지 마요. 왜 밀려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저를 안전진단으로 보내셨는지. 예, 물론 현재 하고 있는 안전진단 일도 재밌습니다. 설계를 많이 해봐서 도면만 봐도 어디가 부실한지 감이 오고. 재미로만 이래? 실적으로 말해줘야지. 세 개 팀 중에 건수 제일 적어. 저희 팀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은 최소 9명입니다. 왜 설계에서 안전진단으로 밀려났는지 말해줄게. 잘 들어. 설계 때 지은 건물 중에 문제 있는 건물이 한둘이 아니야. 봐. 이거 자네가 설계했지? 네. 이거 툭하면 흔들리는데 입주자들이 손님 떨어질까 봐 쉬쉬 거리는 중이라는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다 언론에 빵 터지면 우리 회사 이미지 말아먹는 거 순간이야.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건물이 흔들리냐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공진현상입니다. 보통 건물은 보행가진과 율동가진으로 바닥구조가 공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3Hz와 5Hz의 최소 고유 진동수로 설계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뭘 쉽게 설명해? 여기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여기 구조기술사가 아닌 분들도 계시고 경영 쪽 분들도 계시니까. 다 알아들어. 이 회사밥 몇 년을 먹었는데. 전 재무 담당이라 이해가 딸려서. 그쪽도 딸릴 텐데 자격증 없지 않나? 제가 본 건물을 설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5번 빠른 리듬으로 뛰어야만 공진이 발생하는 5Hz에 맞춰 설계를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애초 설계와 달리 2Hz로 시공이 되면서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에 스포츠 센터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면서 공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사람 몇 명이 뛰었다고 이 큰 건물이 흔들리는 게 말이 돼? 예,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종종 있는 일입니다. 5, 6년 전에 테크노 사건 몰라요? 되게 박동훈 변호인이야? 공격을 하려면 기술 공부 좀 하고 오시든가요. 야! 야! 건물이 흔들리면 이거 큰 문제 아니야? 단순히 공진 현상이기 때문에 옥상에 진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애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동 제어 장치 설치를 적극 권유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네? 제가 설계한 건물은 매년 한 번씩 개인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이 아파트 단지 또 C등급 조 때문에 재건축할 수 있게 D등급 줄 수도 있잖아. 구조기술사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역학적 계산 하에 구조적으로만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자산 개념이 세단 거 몰라? 집 한 채 하나 달랑 갖고 있는 국민이 태발인데
집으로 재산 못 불리면 어디서 불리냐고. 예금 부동산 업자나 경제학자의 개념이지 구조기술사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우리한테 일을 맡기냐고. 그런 건 생각 안 하나?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라고요. 그런 건 생각 안 하나? 댁한테 안 물었어요. 좀 닥쳐요. 자, 그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애는 왜 뽑았을까? 이력서가 깨끗해. 여기 보여요, 여기? 달리기. 나 이력서에 달리기 쓰는 애 처음 봐. 아무것도 없는 애란 얘기야. 이런 애 왜 뽑았을까? 스펙 좋은 애 다 찍어두고. 예, 그동안 파견직들을 보면 걔 스펙 좋은 친구들은 이직률이 높아서 경영 지원에 필요한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오랫동안 저희 팀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씨를 뽑았고. 이재현 씨는 사교성은 없지만 영민하고 무슨 일을 해도 생색내지 않고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요,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 이력서가 하도 이상해서 좀 뒷조사 좀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들. 예, 살인 전과 있는 애입니다. 사람을 죽였다고요? 왜 사람을 죽였다고 무슨 말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이건 몰랐지? 그래서 웬만하면 깔끔한 이력서. 살아온 날이 얼추 보이는 이력서 뽑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느낌 쎄한 이력서 뽑는 게 아니고. 살인 아닙니다. 정당 방위로 무죄 판결 났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네. 알면서 계속 이런 애 회사에 다니게 둔 거야? 어? 사람 죽인 애를? 누구라도 죽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무님이라도 죽였고 저라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 아이한텐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재한 씨가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당하지 말라고 정과 조회도 잡히지 않게 어떻게든 법이 그 아이를 보호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 보호망까지 뚫어가면서 한 인간의 과거를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십니까?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여기 회사야! 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데입니까? 인간이 다니는 데입니다! 진짜 죽였대? 그런 모양이야. 사람을? 얘 그래서 안 나온 거야? 와, 소름 돋는다. 뭔 소리야? 누구 죽여? 아니, 이지한이요. 여기 파견지. 사람을 죽였대요, 사람을. 에이, 설마. 와, 어쩐지 진짜 같이 있을 때마다 막 너무 춥고 막 살기가 어쩐지 막 느껴졌잖아. 진짜.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줄을 몰랐다니까요. 아니, 여기 있던 이지한? 진짜예요? 전화도 계속 안 받고 혹시 알고 계신 거 없나 해서요. 온다 간다 말하고 가는 애가 아니라 부장님은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니? 가게 접을까 봐. 남들처럼 출퇴근하면 그래도 좀 사는 것처럼 살지 않을까? 날 밝을 때쯤이면 타닥타닥 사람들 발소리가 들려. 이불 속에서 듣는 그 소리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다. 나만 굴러가고 있지 않는 느낌. 그래서 가끔 새벽에 문 앞에 나가서 앉아있어. 나도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오늘 새벽에 걔 봤다? 니네 회사 그 여직원. 있어주더라. 10분 있어주다 갔어. 걔 회사 그만뒀다며? 이사 간다고. 새 직장 근처로. 이 동네가 참 좋았대. 근데 그 말이 네가 좋았다는 말로 들리더라. 핸드폰 고장나서요. 전화했었을까봐요. 이지한이에요. 알아. 일찍도 전화한다. 너 어디야? 어디야? 강남이요. 새로 일하는데. 그만두면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둔다고 하면 뭐. 사람 죽인 애 송별회라도 해줄 건가. 무서워서라도 하루빨리 조용히 사라지길 바랄 텐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래 못 다닐 거 알았으니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센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끄떡 없을 줄 알았는데.
지겨워서요. 나보면서 신나하린 건들. 미안하다. 아저씨가 왜요? 처음이었는데. 네 번 이상 잘해준 사람. 나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나 아플 만큼 이제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또 태어날 수 있어. 아직도 한참 괜찮아요.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건가? 응. 할머니 돌아가시면 전화해. 전화했고. 끊을게요. 그래서 결국 못 다니게 만든 거야? 왜 이래들 임원식이나 돼서 왜 자꾸 하지 말라는 짓을 해? 내가 저번에 들어가서 주의를 줬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알아들었어야지. 이런 회사 누가 다니고 싶어?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직원들 뒤나 캐고 험담이나 하고 누가 다니고 싶어? 찾아와. 그 친구 찾아와. 이미 소문 돈 이상 그 친구도 계속 다니기는. 내가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 취직이라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쓰려서 잠이 와 이게. 꼭 찾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무 심사 결과 왜 아직 안 내? 왜? 오늘 중으로 상무인사 냅시다. 그러시죠.
붙어 다니지 마요, 이제. 내가 시킨 일 같잖아, 다. 최도훈 부장을 상무이사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고. 박동원 부장을 상무이사로 선출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한다. 죄송해요. 생모님이 나간 자리. 그런 소리 마. 딴 놈이 아니고 놀아서 얼마나 다행인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걱정 마. 잡을 거야. 아빠 상무 됐다. 상무가 뭔데? 승진했다고. 용돈 올려줘. 오케이.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봐.
상무됐다. 고맙다. 이렇게 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했어. 근데 자네 집사람하고 도대표 일 모르진 않았어? 캠핑장에 왔을 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아봐서. 자네가 견디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그냥 두자 싶었지. 자네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서 용하다 싶었지만은 저 속이 오죽 썩어나고 있을까. 고생했어. 참 비싼 직원이야. 내가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졸랐는데 밥 한 끼 먹고 빠이빠이 하자네. 그만두는 건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고. 도준영 대표하고 저희 부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도 같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리는 원래 박동훈 상무님 자리였으니까 박동훈 상무님이 복귀하시는 게. 나도 자네가 아까워서 그래. 급하게 결정할 거 없잖아. 박동훈 상무한테는 내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할게. 복귀시킨다고. 그리고 이지아는 선처해달라고 해야지 뭐. 감사합니다. 식사 어땠어? 네, 맛있었습니다. 별로 먹지도 못했더구만. 이지아는 그 친구 벌 다 받고 나오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꼭.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빛을 봤으면 끝까지 봐야지, 환하게. 보다 말아서야 쓰나? 들어가십시오. 밥 좀 사주죠. 술도. 왔네. 오늘 회장님이 점심 사주셨어요. 출세했다? 뭐 사주셨는데? 몰라요. 비싼 것 같았는데. 별로 맛은 없었어요. 원래 비싼 것들이 다 그래. 저 부산으로 가요. 회장님이 거기 있는 회사 소개시켜주셨어요. 저 재판 걸려있는 것도 다 알고 편히 봐주시기로 했다고. 회장님 절친이 하시는 회사래요. 숙소도 준대요.
나 말이야. 왜 그렇게 멀리 가? 생각만 해도 그지 같잖아요. 아저씨 한번 볼까 싶어서 이 동네 배회하고 다니는 거. 죽었다 깨나도 행복할 거라면서요. 나 없이도 행복한 사람 무슨 매력 있다고. 딴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나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데로 가서 과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아는 척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도망 다니면서 이제 아저씨 우연히 만나도 피하겠구나. 그게 제일 슬펐는데.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나. 고마워요. 다 털게 해줘서. 자꾸 멀어지다 보니. 고마워요. 나한테 잘해줘서. 너, 나 살리려고 이 동네 왔었나 보다. 다 죽어가는 나 살려놓은 게 너야. 난 아저씨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봤는데. 이제 진짜 행복하자.